애지중지 닦고 싸맨 중고 물건이 새 주인을 만난 모양인데요. 사장님, 이거는 어디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김포. 김포요? 배달은 어디까지 가세요? 가고 싶은 블록을 다 가지고 전국적으로 안 가는데. 아, 전국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제주도까지 가보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제일 멀었고, 해외는 아프가니스탄이 제일 멀었고. 아프가니스탄까지? 군부대 같은 데 들어가는 건가요? 코이카? 코이카지. 그때 어떤 물건을 얼마나 싣고 가셨던 거예요? 6탄입니다. 주방기고 싣고 왔어요, 주방기. 오른쪽에 다. 고속화도로 입구입니다. 그릇상, 심지어 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콩나물 만드는 기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죠. 오늘의 목적지는 아프가니스탄보다는 가까운 김포. 하지만 영업이 다 끝난 야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은 언제나 고단하기만 합니다. 주방기구 분야만 25년 경력인 백전 노장 사장님.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군요. 철거 쉽지 않나 봐요. 네? 철거가 쉽지 않겠어요. 아, 시기 어디 있어요? 저는 그냥 물건만 싹 갖다 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네요. 밤만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노하우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상황에서 보니까 지시하고 하니까 안 하고 바람부터는 힘이 들었어요. 치열한 접전 끝에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폐업한 짬뽕집을 대신할 비빔밥집의 새 주방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겨우 하루가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오늘 긴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 긴 하루였네. 아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네. 아니, 뭐 항상 즐겁게 일하니까. 아, 요런 스타일에 고생이다 않고 일하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